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 증권의 천안 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석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 하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요?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양국 간의 평화협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전이 긍정적으로 보았던 협상의 낙관론이 후퇴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기대하던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며 호조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역시도 재차 110불까지 치솟으며 인플레 우려를 다시 염려시키는 상황인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신호를 해석되어 미 증시의 상승 부담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이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부각되면서 2년물 금리가 장중 2.4%까지 오르며 이러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대체로 2년물의 경우 금리 기준금리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 업종의 급격한 예대 마진 축소와 기업 대출 감소로 경기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연체 후 10% 빠졌던 국내 증시는 가격 조정 이후 2700선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보이면서 고비를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연초부터 조정을 받았던 성장주가 통화 정책 구체화로 경기 눈높이 조정을 통해 코스닥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소비자 체감 경기가 지난달보다 다소 개선되고 있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얼었던 주택 매매 심리도 살아나면서 이런 영향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 하락 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시장 자체는 좀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또 아이러니하시게도 코스닥 성장주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이 아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오늘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원자재 가격 등의 비용 문제로 부침을 겪었던 국내 자동차 관련 업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수급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망 위기 대응에 집중하면서 사업 전력 수정과 판가백 조절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고 특히 현대차 그룹은 러시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신장형 자동차 라인업을 확대시켜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수익성이 높은 제네시스 등의 기존 캐시카우를 북미 쪽에 집중하여 위기를 탈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장단 부품 주도에 성장이 좀 기대됩니다. 특히 MACC 부분과 그리고 센서 관련 저평가 관련주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진료성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이 2020년 $1,500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 약 20%로 2027년 $5,000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이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오늘장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석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